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이른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공군의 B-1B 초음속 전략 폭격기가 미국 본토에서 출격해 일본 상공에서 일본 항공자위대와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잇따르면서 비핵화 협상을 위해 연기됐던 미한연합공중훈련도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소식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군의 B-1B 랜서 폭격기입니다. 고출력 제트 엔진 4대를 바탕으로 음속의 약 1.2배로 비행할 수 있는 초음속 전략 폭격기로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 중 하나입니다. 백조 모습의 짙은 회색의 외형 때문에 죽음의 백조로도 불립니다. 자유낙하식 폭탄과 레이저 유도 폭탄, 공대지 순항 미사일 등 첨단 무기 탑재가 가능해 적지를 초토화할 수 있는 가공할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사우스 다코다주 엘즈워스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B-1B 폭격기는 22일 주인미군 F-16 전투기 4대,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 F-2 전투기 15대 등과 함께 일본 상공에서 연합기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반도 인근 B-1B 폭격기 전개는 지난 2017년 12월 비질런트 에이스 미한연합훈련 이후 2년 4개월여 만입니다. 찰스 브라운 주니어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전 세계에서 미군 전략자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안정에 대한 미군의 변함없는 헌신을 보여주는 게 이번 작전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B-1B의 저고도 침투 능력과 다양한 첨단 무기 운용 역량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지난 20일부터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한국 공군이 대대급 규모로 실시한 이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15K와 KF-16 전투기 등이, 미국 공군은 F-16 등이 참가한 것으로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잇따라 미사일 발사를 하자 미북 비핵화 협상을 위한 조치로 연기했던 연합 공중훈련을 재개한 걸로 한국 언론들은 해석했습니다. 이번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의 공중연합훈련은 북한의 군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미군 특수정찰기들이 잇따라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7년 7월 북한의 화성 14형 미사일 도발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괌에 배치돼 있던 B-1B 폭격기 2대를 한반도에 긴급 출격시킨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국경을 봉쇄해온 북한의 지난 3월 대중국 수출 규모가 역대 최저인 61만 달러 수준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중국 수입 규모도 지난해보다 2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앞으로 전망도 아주 어둡다고 분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최근 공개한 2020년 3월의 무역 자료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으로 수출한 규모가 61만 6천 달러로 나옵니다. 지난 2001년 1월 대중 수출액 121만 6천 달러 이후 가장 낮은 수치며 북한의 대중 수출이 100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도 두 나라 무역 규모가 국제사회에 공개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전까지는 매월 1억 달러 안팎의 대중 수출액 규모를 보였는데 이후 최대 수출품인 석탄 등의 판로가 막히면서 1천만 달러대로 떨어지긴 했었지만 이번처럼 1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락한 건 처음입니다. 북한의 대중 수입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1,803만 1,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억 9,796만 달러나 2017년 3월에 3억 2,800만 달러에 비해 최대 약 2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북한의 대중 월 수입액이 2천만 달러 아래로 내려간 건 2002년 2월 이후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중국 무역 규모가 이렇게 급락한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상황일 수 있다면서도 북한 경제에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Given that North Korea has always been running essentially on lower levels, it's difficult to see that if this were to go on for a significant amount of months that North Korea could sustain itself without reopening to broader trade with China and the rest of the world. 북한은 국경 봉쇄 상황 속에서 최근 북중 교역 정황이 포착돼 중국과의 무역 재개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 경제에 미칠 타격은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가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 활동과 관련해 선박의 부정 등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MO 대변인실 관계자는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10여 척의 선박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에 연루된 것과 관련해 등록 선박 관리 현황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표적인 부정 행위로 위조 서류로 선박을 제3국에 등록하거나 선박 등록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법적으로 이를 연장하고 자동 식별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IMO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각국은 선박 등록 발급 과정에서 서류를 정확히 검증하고 항해 기록을 면밀히 확인하면서 해당 선박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올랐는지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 정권의 고립이 더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23일 스탠퍼드대 후보 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는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작동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김 씨 일가 정권이 점증하는 압박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는 매우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북한 엘리트 계층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일부 국가들의 억압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으로 인권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23일 공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사태로 일부 국가에서 정보 통제와 민족주의, 포퓰리즘 등 전염병과 무관한 목적의 억압적인 조치를 벌이고 있어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베르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23일 VOA에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은 이미 사회적 억압을 통해 주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검열한다면서 인권 중심의 전염병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전염병 실태 공개 등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제 지원단체의 수용소 접근 등을 허용하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